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를 설치해 공약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여는 등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내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뒤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 설치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마련하고 공약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안전환경복지, 일자리 산업에너지, 농수산, 관광문화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위원장은 모두 4명으로 최일 동신대 총장과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박명성 예술감독 등입니다. 이 중 박명성 예술감독은 문화예술 분야 거장으로 전남의 문화관광 융성 시대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호남이 소외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시대, 전남이 지역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제시한 대안을 도정 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은 기간 비전 공약 정책 과제를 잘 다듬어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도민 보고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